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을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주사위 게임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금색은색 주사위에 포켓형으로 바뀐 것에 카드를 이쪽에는 단어만, 다른 한쪽에는 그림만 넣어주세요. 자석일 경우는 자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두 명이 나오게 돼요. 학생 한 명과 두 명이 나와서 서로 주사위를 들고 세 개 던지게 돼요. 던지게 되면 이렇게 주사위가 나온 단어가 보이죠. 하나는 마우스, 하나는 타이거.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타이거, 마우스 각각 자신의 단어를 얘기하고요. They are not the same 또는 they are not matched 하고 말하면 돼요. 자,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cat, cat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학생들이 cat, cat 하고 서로 they are the same 또는 they are matched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게임을 하이파이브 게임을 이번에는 그냥 주사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단어를 말해보기. It's a monkey. 또 monkey가 나왔네요. It's an elephan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단어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꼭 아이들이 주사위를 손에서 던질 필요 없고요. 높이 던져서 바닥으로 떨어져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위 안에는 단어와 그림 또는 파닉스 단어의 자음과 모음군들을 서로 넣어서 던져서 매칭하는 게임도 가능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매칭 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들 가지고 다시 만나요.